오늘 하루를 즐겨라. 카르페 디엠. 장엄한 백파이프 연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중세의 수도원을 연상시키는 강당에게 교기를 앞세운 행렬이 들어섭니다. 신입생들은 숨소리마저 함부로 내지도 못합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웰튼 아카데미 입학식입니다. 졸업생의 70% 이상이 아이비리그에 지나가는 명문 중의 명문입니다. 학교 측은 이 장엄하고 엄숙한 의식을 통해 신입생들에게 학교의 전통과 권위를 보여줍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 속에서 웰튼 아카데미의 교직원들은 전통과 명예를 존중하고 최고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자부심이 강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 학교가 지향하는 바는 대단히 세속적입니다. 명문대학 진학을 통해 학생들이 법조계, 정치계, 금융계, 의료계로 진출하여 사회의 영향력을 과시하게 하고 이를 통해 다시 학교의 명성을 더욱 드높이는 것이죠. 입학식에서 소개되는 영어 교사 존 키팅은 이 학교 출신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이 학교와는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어울릴 수 없는 파티에 끌려 나온 듯 어색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는 신입생들과 만나는 첫 번째 수업 시간에 휘파람을 불며 앞문으로 들어왔다가 호짱 뒷문으로 나가버립니다. 학생들이 얼떨떨이하는 사이 다시 교실로 들어와서는 학생들을 이끌고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졸업생들의 사진과 트로피가 진열된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사진에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권해요. 몇몇 학생은 실수를 터뜨리지만 몇몇 학생은 진지한 표정으로 벽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때 키팅은 학생들 뒤에서 낮은 음성으로 속삭입니다.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 1989년 만들어진 이 영화는 오늘날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학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화에서 빚어지는 비극적 상황은 입시와 경쟁에 짓눌린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영화를 본 사람들은 카르페 디엠과 오 캡틴 마이 캡틴 등의 명대사와 몇몇 인상적인 장면들을 기억할 겁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한국 사회에서 카르페 디엠이란 말은 식상하게 들리죠. 카르페 디엠은 현재에 충실하게 살라는 의미로 여기저기에서 남발되는 듯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이 말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카르페 디엠은 원래 농사와 관련된 은유로서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가 쓴 송가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식구입니다. 카르페 디엠, 꽌 미니멈, 그레툴라 포스테로. 오늘을 붙잡게, 내일이라는 말은 최소한으로만 믿고, 카르페란 말은 까르포, 덩굴이나 과실을 따다 추수하다라는 동사의 명령형입니다. 과실을 수확하는 과정은 사실 굉장히 고되고 힘들지만 한 해 동안 땀을 흘린 농부에게 추수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일 겁니다. 그래서 까르포 동사의 즐기다, 누리다라는 의미가 더해져 까르페 디엠, 곧 오늘 하루를 즐겨라는 말이 됐습니다. 시의 문맥상 내일에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말고 오늘의 의미를 두고 살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숱한 의역을 거쳐 오늘을 즐겨라 라는 뜻으로 정책되었는데 주목할 건 이 말이 쾌락주의 사주의 주요 표제어가 되었다는 겁니다. 호라티우스가 속했던 에피크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를 지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이 추구한 쾌락은 세속적이고 육체적이며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인 쾌락, 다시 말해서 충만한 삶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영혼의 평화로운 상태. 동양식으로 표현하자면 안분지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호라티우스의 오늘을 즐겨라는 의미도 당장 눈앞의 것만 챙기고 감각적인 즐거움에 의존하며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 순간 충실한 생의 의미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경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 있냐고 절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이러한 삶의 태도는 칭찬받아 마땅하죠. 지금 당장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뒤로 하고 눈앞에 작은 것을 취하기보다는 시선을 멀리 두고 앞으로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이 써내려간 삶의 이야기는 경이롭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을 생각하면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과연 온당한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청춘들에게 너무 큰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나 청년들에게 당장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포기하는 자원을 넘어서 아예 청춘을 송두리째 희생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이 바라보는 내일이 근시안적이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은 입시라는 내일만 바라보고 청년들은 취업이라는 미래의 모든 것을 걸어요. 학력 성취도 부분에선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대학생이 되고 나면 다른 나라 인재들보다 현격히 뒤처집니다.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 역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오로지 대입과 취업이라는 내일만 바라보고 달려온 결과가 아닐까요? 청소년과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부모 세대 역시 마찬가지죠. 자녀의 미래를 위해 오늘을 하려고 또 나중에 돈 벌어서를 되뇌며 오늘을 다 바쳐요. 하지만 청소년이나 청년들보다도 내일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노년이 되어서도 실수가 없습니다. 청년 세대의 어려움과 중장년 세대의 어려움은 별개가 아닙니다. 서로 엮여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악순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사람들이 내일을 위해 오늘을 하려는 만큼 과거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데미아 비타, 나의 인생을 위하여를 기억해야 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에 대해 분석해 주었는데 이때 글의 내용이 아니라 바로 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의 글을 보면 문장의 시제가 대부분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가 제일 많고 현재 시제가 일부분, 미래 시제는 극히 드뭅니다. 아마도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내일은 불명확하고 오늘은 이야기하기 애매한 그런 생각이 반영되었을 겁니다. 인간은 오늘을 산다고 하지만 어쩌면 단 한순간도 현재를 살고 있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한 시절을 그리워하고 그때와 오늘을 비교합니다. 미래를 꿈꾸고 오늘을 소모하죠. 기준을 저쪽에 두고 오늘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보다, 그때 그 사람보다, 지난밤 그 식당보다, 지난 여행보다 어떤지를 이야기해요. 나중에 대학에 가면, 취직하면, 돈을 벌면, 집을 사면 어떻게 할 거라고 말하죠.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 1강에서 소개한 라틴어 동사 활용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과거와 관련된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 시절의 로마도 다르지 않았다는 의미일 겁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것도 과거에 매여 오늘을 보지 못하는 것도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닐까 합니다. 10대 청소년에게도, 20대 청년에게도, 40대 중년에게도, 70대 노인에게도 바로 지금 이 순간 가장 아름다운 때이고 가장 행복해야 할 시간입니다. 시인 호라티우스와 키팅 선생의 말은 내게 주어진 오늘을 감사하고 그 시간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내라는 속삭임입니다.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행복을 보장할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오늘 행복하게 산 사람의 내일이 불행하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카르페디엠, 오늘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는 카르페디엠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이스의 감성 디테일 레토릭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